신윤송 씨가 보내신 통큰 이모란 제목의 저희 둘째 이모는 손이 커요. 뭐든지 통째로 구입을 합니다. 반대네요. 좀 전에 사는 거. 네네. 과일을 사도 한 박스, 생선을 사도 한 박스, 고구마도 한 박스, 세 식구 먹는데 떡을 사도 한 박스를 사세요. 한 달에 한 번 외가 모임이 있는데 이번엔 통 큰 이모 댁에 갔더니 마당에 동네 잔치 할 때는 쓰는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타조만한 오리 다섯 마리를 각종 한약재와 함께 펄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성인 10명이 배터지게 먹고도 오리 3마리가 남았어요. 저는 사촌 오빠한테 오빠는 좋겠다. 이모가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해주니까. 그러자 사촌 오빠가 인상을 쓰며 그러더라고요. 야, 그것도 적당히 해준 거지. 지난번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 줄 아냐 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하루는 오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엄청난 사이즈의 스티로폼 박스가 택배로 와 있더래요. 엄마 이게 뭐야? 세탁기 샀어? 어? 소고기? 세탁기 샀나? 세탁기 소고기? 적어도 소 반 마리인데요. 뭐? 아 무슨 소고기 박스 이렇게 커? 아는 사람이 소를 잡았는데 딱 네 사람만 모아서 4등분해서 판다길래 뒷다리 쪽 4분의 1 마리야. 아니 그렇다고 소를 덩어리째 통째로 샀단 말이야? 시끄러워. 이런 기회 아니면 이렇게 싱싱한 고기를 언제 먹어보니?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칼 좀 갖고 와. 이모는 고기를 썰기 위해 거실에서 박스를 뜯었대요. 두둥. 드디어 소 뒷다리 4분의 1 마리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이모는 거실 바닥에 앉아 마치 조선의 백정 여인네와 같은 위엄으로 고기를 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괴기스러웠어요. 한참을 고기를 썰던 이모는 아유 이 뼈가 안 잘리네. 너 나가서 도끼 좀 사와라. 미치겠다. 오빠는 읍내 철물점에 가서 장작피는 도끼를 사와야 했고 이모는 그 도끼를 위해서 내리찍으며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아... 도끼를 쳐들 때마다 오빠와 이모분은 우와! 우와! 겁에 질려 괴성을 질러댔고 급기야 도끼날이 뒤로 날아가 야! 바닥에 꽂혀버렸대요. 소고기 한번 잘 먹어버리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오빠와 이모부가 이제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악에 바친 이모는 야 도끼로는 안 되겠다. 전기톱을 사와. 애가 빵 터졌네요. 오빠는 다시 읍내 철물점에 나가서 전기톱을 사러 가야 했죠. 철물점 주인 아저씨가 전기톱을 내주시며 그랬다네요. 아이고 어디서 이게 벌목을 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모는 전기톱으로 고기를 썰기 시작했고 사방으로 뼈조각이 튀자 아우 방에 들어가 수영할 때 쓰는 수경을 쓰고 나오셨대요. 마지막 남은 뼈 한 조각까지 모두 썰어내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났을 때 집안 거실은 아수라장에 아비규환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 후 매일매일 이모가 고기를 구워줬지만 오빠는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야 대박이다. 나 김희영 씨. 네? 희영 씨. 안녕할 땐 영. 희영. 김희영. 김희영 씨. 어렵네요 발음이. 조회수 두 건. 추천수 빵 건입니다. 제 친구는 엄청나게 터프합니다. 과일을 절대 껍질을 벗겨 먹지 않아요. 그대로 우걱우걱 씹어 먹습니다. 수박도 잘라 먹지 않아요. 통째로 들고 소처럼 막 이렇게 막 씹어 먹어요. 생긴 것도 소처럼 생긴 놈이에요. 힘도 엄청 좋고 덩치도 커요. 한 번은 술을 먹고 집에 가는데 친구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토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절대 남한테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면서 전봇대를 잡고 허리 숙이고 토하는 걸 경멸한다고 하며 그렇게 꼿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걸어가면서 계속 토를 하는 바람에 골목길에 그놈이 걸어간 길 따라 쭉 흔적이 남았어요. 그 정도로 터프한 놈이에요. 사건은 엊그제 친구랑 같이
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땀을 줄줄 흘리며 끙끙대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야, 아프면 말을 해야지. 어디가 아파? 남자는 아프단 말하면 지는 거야. 지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앓던 친구가 갑자기 아구매야! 아구매야! 하면 소리를 지르더니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야,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야,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 잠깐만.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어. 나 모르겠다. 그러더니 다리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가더니 짜파헝헝 티 있잖아요. 그 세 개를 꺼내서 끓이기 시작했어요.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며 힘겹게 조리를 마친 친구는 손을 덜덜 떨며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라면을 다 먹은 후 친구는 얘기했습니다. 배가 아픈 거였어. 나 배가 아픈 거였어. 고픈 게 아니었어. 저는 급히 친구를 태우고 내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 왈 급성 위험입니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먹고 오셨어요? 이거 위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먹고 온 사람 처음인데 내가. 결국 친구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친구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계속 배가 고픈 것 같다며 분명 오진이라며 내게 밥을 줘. 남자는 죽다 해먹지 않아. 밥 먹으면 나을 것 같아. 밥을 줘요. 하도 진상을 부려서 조기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 재미난 분이네요. 황인혜 씨, 이 황인혜 씨 사연이 분위기를 예, 살려줄 걸 기대하면서 주에서 15건 추천수는 빵건 아침 지옥철에서 아침 9시 출근길 2호선 강남 방향 지하철 사방에서 몰아치는 강력한 압력으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전 팔짱을 끼고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서 있었어요. 민망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나름의 포지션을 구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끙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녀 커플이 낑기듯 밀려 들어왔어요. 열차가 출발했고 힘겹게 서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또 생활의 발견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개콘도 아니고 갑자기 낑겨서 타락고 둘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야, 무슨 그런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해? 그러자 남자는 끙 소리와 함께 고개만 까딱 여자 쪽으로 돌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고개밖에 못 움직였죠. 조곤조곤 헤어지는 이유를 한참 설명했어요. 듣다 여자가 못 참겠는지 알았어, 헤어져! 하더니 옆에 있던 저를 밀치며 손을 헤집고 간신히 틈을 벌려 힘겹게 제 왼쪽 자리로 이동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저를 사이에 두고 헤어졌습니다. 어제 애매하겠다 이 여자가. 아, 이분이 황인혜 씨가 되게 애매했겠어요. 왼쪽의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고 오른쪽의 남자는 한숨만 계속 쉬어댔어요. 가운데 낀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죠. 그렇게 셋이 다닥다닥 붙은 상태로 헤어진 지 약 5분 후에 제 등 뒤로 뭔가 쓱 넘어갔어요. 그건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가방끈을 마구 당기면서 말했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남자는 다시 고개만 까딱 움직여 옆을 보더니 이러지 마. 됐어. 우린 헤어졌다고. 여자는 계속 그를 잡아 끌었어요. 잠깐이면 돼. 이리 와봐. 남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와보라니까. 절 사이에 세워두고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제 등은 그녀의 손으로 마구 스크래치가 되고 있었어요. 정말 참다 출근길에 왜 헤어지고 난리야.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하고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보라잖아요. 좀 가보시던가요. 그제서야 제 상황을 놓치신 남자가 아, 예, 죄송합니다 하더니 저를 앞으로 퍽퍽 밀치며 여자 옆으로 가서 나란히 섰어요. 할 말이 뭔데? 생각해봤는데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메일로 줘. 내가 읽어보고 판단해볼게. 아, 내가 왜 그래도 해? 싫어. 메일로 줘.
정말 징글징글하더군요. 제가 내릴 때까지 여전히 들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낀 채로 메일로 달라 싫다라 싫다로 옥신곡신했었죠. 과연 둘은 결국 헤어졌을까요? 이국형 씨입니다. 넌 다 보냐라는 제목으로. 어, 이국형 되게 외국인처럼 생겼나 봐요. 네. 이국형. 조회수가 111건이고요. 추천수가 4건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름 김용준. 고1 때 실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닌 관계로 당시 수시로 소지품 검사가 있었어요. 아, 이분만 어체를 짧게 짧게 썼네요.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있다. 그 이름 김용준. 고1 때 실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닌 관계로 당시 수시로 소지품 검사가 있었다. 다 반말이다. 그날도 교련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소지품 검사를 했다. 이상한 물건 가지고 있는 놈들 다 일어나! 튀김소 걸리면 열대! 자진 납세하면 세대 닷!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일어나! 세대 닷! 일명 빨간 책, 비디오, 담배 등등 학생 신분으로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띄엄띄엄 자리를 일어났다. 그 중에 우리 친구 용준이도 일어나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은 일어난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가르치며 넌 뭘 가지고 왔나? 빨간 책이요! 넌 비디오 테이프요! 넌 세대! 팍팍팍! 너도 세대! 팍팍팍! 사랑의 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용준이를 가르치며 선생님이 부르셨다. 넌 뭘 가지고 왔어? 담배요. 너 뭐 임마? 꺼내봐 자식아! 담배를 무지 싫어하는 선생님은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용준이를 다그쳤다. 용준이는 벌벌 떨면서 가방을 뒤집어지고 주머니고 막 심지어 하얀 몽암이 그 볼펜에 막 뒤지며 막 다 뒤지면서 한마디 했다.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요. 팍팍팍팍팍팍! 그날 용준이는 뒤지게 맞았다. 근데 왜 맞았을까? 아 분명히 담배를 넣은 것 같았는데. 아 안 갖고 왔네.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네요.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고등학생 때 저를 짝사랑해주던 오빠를 오늘 만났어요. 간단하게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오빠 근데 어디 살아? 어, 나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살아. 아, 우리 동네네. 그때 전 뭔가 세련돼 보이고 싶었어요. 어려 보이고 싶었고요. 7년간 안 봤으니 제가 얼마나 늙어 보이겠어요? 신세대틱 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월경 근처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아, 있어 보이고 싶어 줄인 거야. 어디를 줄인 거야?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상하 월드컵은 상월경이네요. 10초 정적. 전 서둘러. 요즘 애들 줄여서 말하는 게 유행이야.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 라고 둘러댔지만 오빠는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무리수를 뒀나 봐요. 차라리 월드컵 스테디움이라고 할 걸. 최현진 씨입니다. 조회수 10건. 주천수 빵건. 며칠 전 밤중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가스 방명수를 찾았어요.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지만 그날따라 가스 방명수도 잘 듣지 않아서 황급히 응급실을 찾았죠. 위험 아니야 위험? 아픈 배를 부여잡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시 후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어떻게 아파? 바늘로 찌를 듯이 배가 아파요. 바늘로 찌른다고? 아 아프겠네.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 침대 가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어? 어디가 아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가슴이? 어떻게 아파? 누가 뒤꿈치로 막 누르는 것처럼 막 아픕니다. 뒤꿈치로 누른다고? 아 아프겠네. 그러더니 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응급실을 온통 돌아다니며 어? 어디가 아파? 아 아프겠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간호사가
아, 할아버지 또 왜 이러세요? 아, 치료 다 끝났으면 돌아가세요 좀. 돌아보니 그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아, 알았어. 갈 거야. 감도잖아. 밀지 마.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왜 그래? 내가 간다니까. 할아버지는 술 먹다 손이 다쳐서 실려온 환자였어요.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하얀 가운데는 땡땡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급실에 오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환자들한테 어? 어디가 아파? 아, 많이 아프겠네.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아, 내가 궁금해서 그래. 어디가 아픈지 왜? 궁금할 수 있잖아,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거 내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끌려나가셨고 잠시 후 진짜 의사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환자분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아, 네. 배가 아파요. 아,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때 바늘로 찌른대. 바늘로 찌른대, 그게 바늘로. 어느새 의사 뒤에 와서 바늘로 찌른대, 막 바늘 찌른대. 그 옆에는 뒤꿈치를 막 누르고. 결국 의사 선생님의 매서운 눈초리에 경비한씨에 끌려서 나간 할아버지는 경찰차를 불러서 집까지 안전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버스 투어 사건. 글쓴이는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언니는 잠이 많아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와이프도 제목이 원투쓰리거든요. 눕자마자 원투쓰리 여보 그럼 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참 축하합니다. 어버가든 몰라요. 그날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언니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첫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로 했죠. 나를 꼴딱 세고 5시 30분 첫차를 탔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였고 언니는 좀 자둬야겠다 생각하고 의자에 기대 잠이 들었죠. 아주 깊이 푹 자고 일어나 보니 버스에 불이 다 꺼지고 아무도 없더래요. 대단하다. 종점이었던 거죠. 깨웠을 텐데 그죠? 문도 다 잠겨 있어서 버스 문을 두드리며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다가와서 어이없다는 말투로 아니! 학생 왜 거기 있어?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저 오늘 시험인데 이 버스 언제 다시 출발하죠? 너 빨리 앉아! 지금 출발할 거야! 언니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고 버스는 출발했죠. 다행히 초차라 그때 시각이 8시. 아직은 여유가 있었어요. 언니는 안심을 하고 다시 잠들었죠. 깜빡 잤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보니 또 종점이었어요. 종점에서 다시 종점까지 간 거예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아니 이 학생이 또 거기 있어 왜? 아니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못 내려? 버스는 또다시 출발했어요. 언니는 다시 잠이 들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더 종점이었어요. 와 살벌하다. 아, 시간은 12시가 됐고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아니 이 학생 이거 아직도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네. 학교 가야 한다며. 학교 안 가나? 자 올라가자 출발하자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언니는 또 잠이 들었어. 야 이분. 그리고 또 정점. 야. 와. 시간은 2시가 됐어요. 아저씨! 아 이 학생이 미쳤나 이거. 다시 출발. 더 이상은 잠은 자지 않았지만 이미 시험 시간은 지나 있었기에 언니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오. 그때가 오후 4시였답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선 언니는 버스 안에서만 14시간을 있었던 거죠. 부산도 갔다 왔겠다. 그치? 버스비만 3번을 내고 버스 투어를 했어요.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야 너 왜 학교 안 왔어? 날 새로 첫차 타고 출발했다며 날 새고 어떻게 된 거야? 언니는 자기도 어이없다는 듯 몰라 나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집에서 뻗어버렸대요. 우리 언니 어쩜 좋나요. 성기태 씨의 사연입니다. 예? 대구 사는 20대 신체 건강한 남자예요. 성기태 씨. 야, 예, 예. 네. 왜들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태 씨예요. 예예예 예, 예. 기태 씨. 예예 예. 나까지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첫 줄이 그러네요. 대구사는 20대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 뭐가 이상해요? 성기태 씨인데. 죄송합니다. 아, 어느 날 20대 신체 건강한 남자. 아니 왜 들어오는 거예요? 아 20대 신체 건강한 남자가 왜요? 매연만도. 어느 날 여친님이 저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더군요. 제 옷 입는 스타일이 거지 같다고요. 대구 신림구 백화점에서 콜라를 쪽쪽 빨며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여친님이 이리저리 돌며 백화점 옷을 쓸어담고 있을 때 전 대용량의 콜라를 먹어서인지 소변이 마려웠어요. 저는 여친님이 쇼핑하는데 맥이 끊기실까봐 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그대로 든 채로 화장실로 갔어요. 다급하게 쇼핑백을 머리 위 난간에 올려놓고 수분을 배출했어요. 어찌나 오래 참았는지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 급하게 올려놓은 종이백이 점점 기울더니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아직 밑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점점 기울어지는 쇼핑백을 눈으로 쫓다가 종이백이 떨어지기 직전 필사적으로 종이백을 머리로 막았어요. 두 손은 바지를 부여잡고 머리에는 종이백을 얹은 채로 계속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청소하는 이모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학생 와 이라고 있는데 하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웃겨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자 그때 몸이 흔들리면서 종이백이 다시 머리를 비켜나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손잡이 부분을 혀로 걸어서 잡았어요. 머리 떨어진 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손잡이로.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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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었어요. 지금도 낑낑거리면서 침 흘리고 있는 어떤 모습이 내가 웃음이 납니다. 이번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내 친구 BIC의 한국어 공부 전만수 씨가 보내주셨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빅이라는 대만 친구가 새로 들어왔어요. 빅이 맡은 일은 전기밥솥으로 하루 두 번 밥을 짓는 일이었어요. 경력이 좀 되는 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색할 빅을 위해 먼저 말을 붙이며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죠. 빅은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알려달라더군요. 알았다고 했지만 일이 바빠 대답만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이 저한테 와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 무슨 말 배웠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네가 배운 말 한번 해봐. 그러자 빅은 수줍은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미 취사를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밥솥한테 배웠냐? 백미 취사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후에 배운 말은 본이 시작됐습니다.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등 진정한 생활 한국어를 밥솥에게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